일렬 라이브 쇼. 눈을 감고 귀 기울이면 그곳이 공연장이 되는 최파타 일렬 라이브 쇼. 모처럼 쉬는 월요일 여유롭게 라디오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두 보컬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인 소정 씨, 하진 씨, 하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와, 이렇게 또 괜찮아요 월요일 날 오늘.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죠. 네. 아, 우리 소정 씨는 뭐 우리가 본 사이고, 네. 예, 우리 하진 씨는 왜 처음 나오셨습니까? 어, 그러게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We are live 가수 하진입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예뻐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 소정 씨는 3년 만에 만나는 건데도 네. 예, 뭐 엊그제 만난 것 같아요. 어, 네, 정말로요. 예, 예, 예. 네, 너무 네, 기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하진 씨는 오늘 뭐 집회탁 네. 처음인데 소정 씨랑 친한가 봐요? 네. 예. 네. 싱어게인에서 만나기도 했고 지금 같은 소속사에서 가족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든든한 동생이라서 네, 지금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그렇죠. 오면 분위기가 좀 그런데 네. 아주 그냥 분위기 네.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편해요.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아, 함께 버스킹 공연도 같이 다녀요? 네, 지금 처음 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시작해서 지난달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려고 예. 준비 중이었어요. 어, 뭐 너무 좋겠네. 네. 예, 예, 예. 진짜 날씨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예, 예. 같이 이제 돗자리 피고 맞아요. 계시는데 저희가 네, 잠시 들러서 어디서 하세요? 버스킹 한강에서 네. 했고요. 어머. 다음 달에도 아 이번 예. 달에도 한강에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미리 그걸 받아야 되나요? 허락을? 어, 아니요. 어, 네, 허락을 받고요. 한강에다. 네, 네. 어, 저희가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어. 공연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여쭤보고 준비해서 예. 네,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겠네. 진짜 좋습니다. 예. 김미영 씨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진 씨가? 아, 오늘 화정 언니랑 소정님, 하진님이랑 커플룩인가요? 하얀 티셔츠 입은 3인방 스튜디오가 화사하네요. 어, 정말요? 예. 그러네요. 그치, 근데 소정이 블라우스야. 네, 맞아요. 예, 예. 저는 어, 티셔츠. 어, 우리 둘이 티셔츠. 아니, 근데 소정 씨는 오늘 네. 약간 날씨가 좀 그렇다고 해도 네. 민코 목도리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목도리를 하고 자고요. 목도리를 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아. 야, 목이 상할까 봐. 아, 그래도? 네. 와, 이 6월에 오늘 목도리는 야, 진짜 연예인이다, 연예인. 네, 어, 찐 연예인, 예. 찐 가수. 연실행 이후 처음입니다. 털을 이렇게 이쪽으로. 아, 제 손에는 예. 소중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조금 덮거나 그래도 옆에다 딱 걸치면. 아, 그럼 예. 그 고양이 되는 예. 거죠. 예. 한번 해봐줘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 고양이 이렇게. 아니, 근데, 어, 왜 그 털을? 아, 목이 어. 자꾸 제가 노래를 지금 뮤지컬을 또 하고 있어서 매일 거의 매일 노래를 해야 되니까 어, 뭐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쉽게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뭐 실크 스카프나 이런 거를 들었잖아요. 진짜 더워요. 근데 어, 땀띠 나면 어떻게 땀띠 나면 지금도 살짝 어. 땀이 났어요. 알았어. 야, 언니가 근데. 실크 사줄게. 어. 아니 근데 저게 딱 이제 우리 소정 시그니처가 돼서 아. 좋네. 목도리 하고 다니네요. 예, 괜찮으면 하고 다니세요. 네네. 네. 저 연예인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 여름에. 맞습니다. 6월까지는 어떻게 도전해볼게요. 네. 자, 박은혜 씨가 네, 소정 씨 요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뮤지컬 공연은 어때요? 아, 처음이에요 뮤지컬을? 네, 맞아요. 오, 와, 제가 진지게 뮤지컬을 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어. 기다리고 오디션도 많이 봤었는데 예. 이렇게 연이 안 되었다가 어. 어, 이제 제가 정말 좋은 작품, 리지란 작품에 리지로 캐스팅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네. 너무 즐겁고요. 그러니까 저런 에너지가 진짜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어떤 재능이 네, 있고 그렇죠. 뭐 너무 뛰어나도 몰라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어, 거랑 네. 너무 좋아. 어, 기대해봐. 나 진짜 뽐낼 거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누가 이제 드디어 아, 예. 마지막이에요. 아, 마지막 네. 공연이에요. 제가
1월부터 연습해서 지금 3월부터 공연을 계속 하고 있어서 맞아요 목소리가 예, 살짝 조금 힘이 네네. 드네요 그렇죠. 네. 저도 벌써 3회를 봤거든요. 예. 세 번이나 왔어요. 세 번이나. 근데 너무 그때마다 너무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니까 얼굴에 지금 열정 열정 중요해. 네, 열정 열심히 합니다. 목들이도 열정이야. 예. 와, 큰 어때요? 우리 소정 씨가 이제 첫 뮤지컬의 이제 일요일 공연을 네. 이제 끝으로 끝이 나는데 맞아요. 어때요? 이제 좀 자체 평가를 하자면 아 잘했다 아니면 제가 완벽히 실수 없이 끝내자가 목표였는데 제가 사실 몸이 살짝 안 좋았어서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다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좋아요. 잘했다. 어떻습니까? 보신 분의 정말 나왔잖아요. 잘했다. 맞아. 예. 자 네, 그러면 우리 소정 씨의 노래 막 빨리 듣고 싶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오늘 소정 씨가 제 라이브를 네. 저런 열정과 저런 실력이면 여러분 얼마나 뽐내고 싶겠어요. 여러분께 얼마나 들려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좀 CD로 들어볼게요. 소정 씨의 샵 구름 스타그램인데 어떤 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요즘에 좋은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날씨 좋고 이렇게 밖에서 화창하고 이러면 우와 구름 진짜 예쁘다 하늘 예쁘다 하면 사진 찍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하늘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놔요. 그래서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발매하게 된 곡이고요. 제가 직접 제목을 지었어요. 네. 기분 좋은 날 이렇게 해시태그해서 이제 SNS 올리는 것처럼 예. 네. 구름 스타그램으로 지어봤습니다. 뭔가 소정 씨 어떤 밝은 표정이나 건강함이 하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소정 씨 그럼 이 노래 들을 때 털목도리 우리도 한번 하고 덥네요. 자 여러분 소정 씨의 샵 구름 스타그램 듣고 올게요. 너로 물들여진 스카이 완벽히 스며들어가나. 와 소정 씨 샵 구름 스타그램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 너무 좋다. 정말요? So sweet.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예. 밝은 곡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 써서 발매한 곡이거든요. 많이 들어주세요. 와 요즘 날씨에 듣기 네. 딱 좋은. 맞아요. 자꾸 하늘 쳐다보고 네. 구름 보기 되잖아요. 지금 오면서도 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구름이 네.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비가 그쳐서.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김란실 씨가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소정님의 뻥 뚫린 가창력으로 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요. 뭐 엄청 잘하네. 3985님이 저는 소정님 노래 부르는 건 좀 강한 느낌만 들었는데 이 노래는 너무 감성적이고 구름처럼 먹먹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 우리 소정 씨 노래 중에서 그래도 제일 밝은 거를 골라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래 소정 씨가 좀 노래가 이제 워낙 성량이 좋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강한 느낌이 많았는데 맞아요. 본인은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루브 있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대중분들은 제가 막 좀 더 감정적으로 좀 호소력 있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사상구들님이 네. 지금 구름이 환상적인데 샵 구름 스타그램 딱인 성공이네요. 앞으로 구름이 예쁜 날에는 꼭 이 노래를 들을게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할 때에도 그렇고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샵 구름 스타그램. 제가 이렇게 이제 헤드폰을 끼고 전곡을 다 들은 게 거의 없는데 예, 이 노래는 계속 듣게 되네요. 너무 예, 잘 예. 들어주셔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3350님이 그래도 오늘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맑은 하늘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노래를 들으니 오늘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랑 너무 맞아요. 잘 어울려요. 예. 다행이에요. 비가 안 와서 지금 그쳐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근데 뭐 지금 전국적으로 비는 좀 더 많이 와야 해요. 네 맞아요. 하니까 근데 이렇게 또 살짝 오늘 이렇게 이제 자꾸
구름이 예쁘니까 나도 하늘을 보게 됐어요. 어, 맞아요. 네. 진짜. 오는 길 한강이랑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게 딱 오늘 이 노래를 듣네요. 네. 아, 자, 우리 0281님이 네, 하진 씨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 OST를 불렀잖아요. 가장 유명한 곡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미올라이 이거죠.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을 줄 알았나요? 진짜 몰랐습니다. 아, 전혀 왜 부르면서도 좀 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가수로서의 활동을 막 활발하게 했던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감을 갖기에 아직 조금 부족했는데 어 그냥 제가 원체 좋아하는 장르 느낌의 곡이었어서 재밌게 작업은 했거든요. 근데 의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스카이캐슬이 뭐 엄청난 인기와 화제를 얻었지만 맞아요. 그거와 동급으로 이 위얼라이가 위얼라이 완전 국민이 다 하는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빠지면 아마 스카이캐슬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 OST가 엄청나게 영향력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한번 다시 한번 큐. We all lie. 진짜 똑같죠. 야.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신기해서. 뭘 똑같지야? 진짜 똑같아요. 저예요. 아. 저 접니다. 그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오, 아, 그러니까. 네. 네, 그 사람 맞습니다. 야. 아니 그래서 이제 스카이캐슬 OST 이후에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이제 콜이 엄청 오는 거죠. 그래서 네, 드라마 펜트하우스 네. 공작도시 구경이 킬힐 네. 인간실격 등 많은 드라마 OST를 불렀습니다. 네. 이 드라마 OST 많이 부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만큼 좀 해보고 나서 조금 든 생각인데 아. 약간 어떤 서스펜스를 더 극대화시키는 목소리인가?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나름 있다 예, 있다. 예, 예, 예. 네. 어, 분석이 맞네. 예. 네, 그래서 아, 저도 근데 좀 다정한 거 할 줄 아는데 어,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예.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니까 아. 4부에서 네. 예. We are live 이거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까 와. 기대해 주세요. 와, 와. 너무 좋다. 진짜. 뭐 그러면 뭐 스카이캐슬은 매 봤겠네요. 매회. 어, 네, 다 봤어요. 그치 제방도 또 보고. 네. 자기 목소리 나올 때 어때요? 처음에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허. 근데 한 6화쯤 보니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제 거란 생각이 안 들고 어허. 드라마의 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딱 가면 이제 예고편 나오고 네. 막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네. 양면 그게 딱.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노래라는 인식 없이 그냥 좀 극을 즐겼던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하진 씨가 이런 하진 씨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야호. 자 택미 먼저 얘기해 볼게요. 바로 지난주에 나온 신곡인데 네, 어떤 곡입니까? 따끈따끈한 신곡 테이크미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 이 곡은 저희 싱어게인 또 동기인 최예근 씨가 이제 작업해 주시고 프로듀싱해 주신 앨범이에요. 근데 이 곡을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그 예, 행성이 충돌하는 예. 그거 그러니까 행성만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충돌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우주 느낌의 곡을 썼는데 약간 이제 오랜만에 내는 신곡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어. 나를 당신에게 데려다 달라. 라는 어. 느낌으로 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아주 다정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어, 저희 예근 씨가 저에게 강조했던 게 릴렉스 섹시. 릴렉스 섹시. 아 느낌 온다. 어, 네. 예,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릴렉스 섹시.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네, 그래서 섹시가 먼저인지 릴렉스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불러달라고. 예. 그래서 저의 장점을 되게 찾아주신 곡이었어요. 릴렉스 섹시가. 네. 이게 과하면. 스릴러가 돼.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섬뜩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보통이 아니야. 줄타기가 있네요, 제가. 예, 스릴러와. 예.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진 씨의 Take Me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 노래는 이제 라이브 말고 예, 네. 4부에서 이제 We Are Live 라이브 해야 되니까 조금 아껴두고 자 CD로 들어볼게요. 네. 네. 자, 하진 씨의 신곡 Take Me 듣고 오셨는데 아,
처음에 딱 느낌이 네. 오 멋있어. 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가 멋있어요. 임지영 씨가 릴렉스 섹시 뭔지 딱 알겠네요. 약간 여유로워지면서 끈적하면서 대낮인데 와인 한잔 하고 싶어지는 기분이네요. 오. 라고 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와인 좋아요. 2917님이 아니 노래가 밀당이 장난 아닌데요. 들을수록 빠져드는 멜로디. 맞다 맞다 밀당.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드라마 삽입 곡이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엔딩곡이네요. 공이이구님이 뒷모습이 엄청 섹시한 남자 모델이 나오는 면도기 CF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래, 노래네요. 그런 광고에도 아니 노래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런 노래는 네. 노래방에서 따라할 수가 있을까? 따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길어서. 역시 노래방에선 네. 발라드죠. 찐발라 찐발라. 네, 이거는 그냥 저만 할게요. 네. 그들은 걸 해내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아, 예, 예, 있죠. 예. 와, 노래방 사운드 좋으니까. 와, 이 Take Me 여러분. 예, 기억해 주세요. 너무 멋지네요. 네, 예. 많이 들어주세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소정 씨, 하진 씨와 데이트 이어질 겁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혹은 목격담 이런 것도 다 좋고요. 또 하진 씨의 그 유명한 We are live 라이브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두 분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자, 4부 준비할게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Why don't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명품 보컬리스트 소정씨, 하진씨와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소정씨의 털목도리의 모습도 한번 봐주시고요. 아주 신선하네요. 소정랭이라고, 네. 소정랭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소정랭? 네, 소정랭. 아, 소정랭. 아하. 아, 자, 이주희 씨가. 네, 하진 씨 늘 OST만 하다가 오랜만에 발매하게 된 싱글 앨범인데, 앨범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고민됐어요? 약간 되게 예. 중요한 질문을 예. 주셨네요. 아, 근데. 뭐라 그러지? 항상 저는 아직도 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이 사이에서 제가 이게 잘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대중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소통이 쉬울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너무나 에이. 많으실 거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리얼라이트 이런 네. 분위기이고. 네, 맞아요. 또 우리 하진 씨가 하고 싶은 건? 저도 조금 흥이 네. 많은 스타일이라 걔 좀 그룹을 댄스곡 같은 것도 하고 네, 하고 싶은데 예, 예. 완전히 낯설어 하시길래 일단은 그거는 뭐 조금 시간을 갖고 네. 네. 우리 소정 씨도 그렇고 그러네. 네, 네. 저는 강한 거와 또 막 맞아요. 그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남들이 좋아해 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엔 다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한번 네, 다 그러니까, 하면 아니 근데 계속하면 다 능력들이 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주 씨가 소정 씨 싱어게인에서 엄청 응원했는데 이후로 계속 활동이 많아져서 너무 반갑네요. 네. 라고. 아까 이제 처음 두 분 오셨을 때 싱어게인에 같이 출연했었다. 맞아요. 두 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죠. 만난 거예요. 네. 그때 그 느낌은 서로의 첫 느낌은 아, 근데 마침 또 저희가 라이벌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2라운드 때 예, 예. 그래서 상대가 서로 떨어뜨리는 예, 팀 배틀 네. 그래서 떨궜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니 그때
신기한 그래도 어때요? 어떻게 라이벌을 지목을 하고 뭐 서로 진짜 한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거는 다행히 좀 감사하게도 지목전은 아니었어서 예, 뽑기였는데 같이 앉아서 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무대 보면서 막 응원하고 어쩔 수 없지 뭐 떨어지면 이런 맞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수다 떨고 소영 씨가 싱어 게인 시즌 1에서 탑10에 네.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 탑10 출연자분이랑 서로 연락 좀 해요? 뭐 엄청 자주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뮤지컬도 보러도 와주고 의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멋있어요. 네. 최예림 씨가 소정님 뮤지컬 리지 이제 막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때요? 좀 아쉬운가요? 후련한가요? 다음에 뮤지컬 작품은 어떤 작품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많이 아쉬워요. 시원섭섭 아니고 그냥 섭섭합니다. 왜냐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고 사실 리지다 보니까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야 진짜 다 외운 것 같아요. 내 피부에 이제 흡수가 됐다? 내가 이제 정말 리지가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데 벌써 막 마지막 공연이 예. 다가오니까 너무 아쉽고 뭔가 큰 게 빠져나간 느낌일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벌써 우울해요. 생각하면. 네. 그리고 그 공연이라는 게 참 몇 달을 연습해가지고 맞아요. 정이 많이 들었을 예, 것 같아요. 서로. 길어봐야 뭐 두 달 뭐 뭐 네. 뭐 이러니까 너무 아쉽죠. 맞아요. 아쉽고 한 다섯 번만 딱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네 아쉽네요. 리지 이 뮤지컬 리지 또 앵콜 공연 하나 네. 또 했었는데 네.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무조건 기다립니다. 예. 주혜영 씨가 이런 질문은 너무 자주 받으셨을까요? 두 분처럼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고나야 할까요? 두 분은 언제 가수가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리허설하는 모습을 바깥에서 또 보면서 느낀 건데 와, 저 정도는 뭐 타고난 건데 타고난 건데 너무 더 연습을 많이 하셨겠죠? 거기다 그쵸. 너무 사랑을 하고 네. 뭐. 이 정도면 사실 타고나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도 어떤 구슬은 하나 갖고 태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맞아. 그래서 그 구슬을 갈고 닦는. 예, 예. 네. 근데 원석이 이제, 괜찮아요. 예. 두 분이 워낙 이제 뛰어난 구슬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여기에 딱 들어오면 그런 구슬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맞아요. 갈고 닦은 구슬만이 네. 빛을 보는데. 네. 아, 뭐, 근데 갖고 있는데 그 구슬을 닦고 하는 사람은 닦고 빛내는 사람은 못 당하죠. 아, 그쵸. 대부분 그쵸. 없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슬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와, 어렸을 때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 내가 노래 잘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나 좀 노래 진짜 하는데? 제가 노래방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노래방을 다녔어요. 예.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 학창 시절에 너 노래 잘한다라는 얘기는 해줬었는데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배운 적이 없었어서 음악을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막 학예회 나가고 막 이랬어요. 노래하고.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그 정도 노래는 다 잘하는 거라고. 냉정하셔. 정말로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인 거지 그 정도는 다 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가수 될까 봐 그랬나? 부모님이 노래를 잘하세요. 귀가 높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소정 씨는 또 그 가문에 가면 또 이름을 또 못 펼치네. 너 같은 게 가수 아니야? 엄마 아빠가 워낙 잘하시는구나. 아니 너무 좋아하시죠. 예. 네. 아니 근데 일부러 좀 가수의 길이 네.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맞아 반대가 심했어. 이상한 네. 꿈꿔서 막 그럴까봐 일부러 네. 또 상처받을까봐 예, 예.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하진 씨. 저는 오히려 반대였던, 그러니까 좀 달랐던 게 진짜 어렸을 때는 노래 못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예요 여러분. 저 노래 조금 해요. 왜 그런 오해가 있어? 제 생각에는 제가 좀 허스키함이 어렸을 때는 더 심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애기들은 원래 맑고 고운 맞아요. 소리가 나야 예쁘다고 예. 생각하는데 저는 허스키하니까 너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어른들의 말을 저도 오해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여자들도 변성기가 끝나니까 예.
축제를 이제 다니면서 아 동네를 조금씩 평정하고나 이게 예, 예. 아, 나 좀 하나 봐. 그렇구나. 평정했어. 그치 이 정도면 다 평정하지. 예. 뭐 소문 다 나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엄청 내가 사랑하니까 엄청난 노력을 네.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갈증이 더 예. 생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소정 씨 몫인 거 봐요.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못하는 거 봐. 오, 예. 너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열심히 예. 너무 하얗게 불태워서. 7001님이 요즘 결혼식이 정말 많은데 두 분도 축가 많이 부르는 편 아닌가요? 축가로 부를 수 있는 곡 추천해주세요. 단 두 분이 부를 만큼 너무 어려운 노래 말고 쉬운 노래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축가는 많이 하세요 주변에? 저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게 축가가 네.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들만 이렇게 하는 네. 편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뭐예요? 뭐예요? 저는 축가에서 너무 막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얘기보단 조금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10cm의 폰서트를 아. 혼서트라고 바꿔가지고 예, 예. 개사를 아. 해서 오. 불러줬어요. 네. 마치 남편이 와이프한테 해주는 이야기처럼. 어머 어머. 몇 소절만. 근데 그 아, 가사가 기억이 아,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4년 돼가지고. 혹시 하진아 내 결혼식 때 위얼라이 불러줘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친구 어, 설마요. 무조건 있어요. 있어? 있는데.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딱 위얼 이 결혼 반대입니다. 이 결혼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예. 그건 제가 이벤트로 한소절 아, 하겠다. 이벤트 때 네. 어, 그렇게만 해드립니다. 와, 그렇구나. 이 축가로 위얼라이. 거짓말이야. 어, 안 돼. 안 돼. 강향숙 씨가 드라마 OST의 힘이 대단한 게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드라마 장면 장면이 바로 떠올라요. 드라마에서 OST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위올라이 라이브 너무 기대됩니다. 아, 저도 기대돼요. 이거는 뭐 조금의 과장도 없이 스카이캐슬은 이 노래가 없었다면 아, 또 다른 느낌이었을 아, 것 같아요. 네. 아, 네. 자, 아유,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무겁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저도 기다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OST 우리 위얼라이를 부른 하진 씨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자 하진 씨의 위얼라이 들어볼게요. 우!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진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503호님이 전적으로 하진님을 믿겠습니다. 와우 하셨네요. 와. 자,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OST 하진씨 We Alright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 2311님이 어머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대사가 저절로 떠오르네요. 매주 스케를 기다렸던 그때가 그리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김하늘 씨가 괜찮아요 혹? 예, 네네. 예, 예. 드라마 OST로 들을 때는 그냥 장면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어두운 분위기랑 딱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라이브로 음악에 집중하니 노래가 엄청 고품격이네요. 고급져요. 아니 이걸 너무 잘한다. 네, 예. 진짜 똑같죠. 예.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오. 가짜 같아요. 똑같은 곳에서. 네. 네, 6944님이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위올라이트 부르실 때 영어 발음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니면 영어를 평소에 잘 하시나요? 예, 우리 바깥에서 리허설하는 거 듣고 뭐야 왜 살다 왔어? 발음이 네네네. 막 예. 정말 놀랍게도 예. 저는 태평양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네. 어머. 우와. 네, 그냥 저는 토종 한국인이고요. 예. 저는 실제로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발음이랑 너무 표현이. 예. 표현이. 네. 그래서 팝송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이 음악을 드라마를 볼 때 듣고 당연히 외국 사람이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노래 아니지 않아? 네, 맞아요. 예. 네, 영어를 못한 제가 위올라이를 부른 것이 위올라이입니다. 그렇네. 5023님이 네. 드라마 OST를 특히 많이 부르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작곡가님들이 선호하는 목소리 기준이 궁금해요. 표현력 아니면 인맥? OST 맞아. OST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 그쵸. 표현력이 엄청나죠. 백지영 씨도 그렇고. 맞아요. 예, 예. 거미 선배님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시나리오도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고 녹음을 할 때 작곡가님께 이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감정으로 부르는 게 맞냐고 확인을 꼭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드라마 신업을 봐야죠. 맞아요. 네, 드라마. 네. 오, 그렇구나. 위올라이 때도 예. 사실 그게 한 장면, 음악이 없는 예. 그 한 장면만 보고 불렀던 거라서. 아,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요? 그 아이들 역할 있잖아요. 예, 예. 그 친구들이 어디서 편의점에서 과자 같은 걸 훔쳐요. 맞아요. 예. 그런 다음에 옥상에 가서 자기들끼리 막 뭔가 잡티를 하는데 예, 예. 그게 해방감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거를 보는 어른이 되게 충격받고 예. 이런 장면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뭘까 옳고 그른지를 어른도 아이들도 잘 모르는 것?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 우린 다 가면을 쓰고 사는구나. 이 생각으로 위올라이를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중요해요. 네. 한 번에 오케이가 됐나요? 제가 이번 지금 나와 있는 버전이 가이드 버전이에요. 진짜로? 정말? 네. 사실 재녹음을 하긴 했는데 본 녹음을 하긴 했는데 처음 게 더 좋았다. 네. 가이드가 야 이건 뭐 천재네. 네,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와, 냉소적인 약간 저의 그런 캐릭터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무심하게 부르는 씨가 냉소적이에요? 제가 약간 좀 남한테 관심 없고 약간 네 좀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랑 냉소적이랑 좀 다른데 되게 건강하고 친절하고 네. 막 잘 재밌고 이런 네. 캐릭터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좀 다정하긴 한데 예. 굳이 막 챙기진 않아요. 그치 그치. 남한테는 관심이 없는 나한테. 전 저한테 관심 되게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좋아하죠. 제 울타리만 좋아합니다. 제 울타리. 울타리. 예. 감사해요. 네 울타리 안에 넣어주셔서. 자 광고 듣고요. 우리 하진 씨가 또 광고에서 그 Hey Jude 그거 한 거 있었죠. 그거 네. 한 소절만 불렀는데. 아 예. 네. Hey Jude. Don't be afraid. You are sad song to make it better. 우리의 보금자리. 뭐 이런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유명한 네, 맞아요. 김수현 씨가. 네. 예, 예, 예. 같이 입을 맞췄다. 예. 표현이 좋네요. 어, 세라땡에서도 아, 예. 세라땡. 아, 예. 헤 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너무 생각난다. 오, 이제 너무 이한진 씨였구나. 아이고 CM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네. 아, 멋지다. 4100님이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소정 씨, 하진 씨의 노래도 너무 좋고 두 분이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막히는 길이 짜증이 안 나네요. 두 분의 버스킹 공연 보러 가고 싶어요. 아오, 버스킹 공연 예약된 거 있어요? 계획된 거? 25일? 예. 네, 6월 25일에 한강, 한강에서 여의도. 오, 네. 여의도는 네. 여의도 한강. 그래서 네. 할 계획. 6월 25일. 아, 그때 보면 좋겠네요. 네, 네. 아, 여러분들 예, 관심 네. 가져주시고요. 네. 예, 6월 25일 여의도 한강.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소정 씨, 하진 씨의 버스킹. 와, 네. 이거 진짜 귀한 공연이다. 우와.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셰프한테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어, 진짜 전 처음 나왔지만 다행히 소정이랑 같이 나와서 오늘 편하게 방송을 네, 한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또 한강에서 뵙는 걸로 하고 네. 선배님도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뵐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선배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엄청 다정하게 진짜 한트병이야 진짜 네.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너무 뭐 너무 앞길이 햇살이 비치네요. 예. 두 분 너무 진짜 너무 훌륭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 우리 소정 씨의 너와 나는 이제 남이니까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였지 그래 어떻게 모든 게 전부 똑같기만 에러 에러 에러